슈젤이 미국 특허 심판원에 메디톡스의 보톡스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슈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 심판원에 지난달 21일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슈젤은 해당 특허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슈젤과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슈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 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